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아주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죠. 바로 오은영 게임을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처럼 두 편의 영상을 한꺼번에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영상이 아주 할 말이 많은 언어 영역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은영 게임 4회 언어 영역만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5회 영상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언어 영역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놀이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어 영역에 대한 상담을 하는 시간으로 영상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언어 발달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뇌 발달의 특성에 따른 차이인데 만 4세나 5세쯤이 지나면 다들 발달은 비슷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좀 늦은 아이라고 해서 그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다른 발달 영역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발화가 잘 안 돼서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다른 영역의 발달들이 다 괜찮다라고 하면 조금 안심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말이 아닌 다른 방법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만 3세가 될 때까지도 의미 있는 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그 이유는 언어 발달이 다른 발달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말이 많이 늦은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이 서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도 생기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정서적인 문제까지 언어 발달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문가에 따라서 오은영 선생님처럼 만 3세까지 지켜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 2세까지 두 단어 문장을 하지 못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발달 상황과 아이의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 상태가 많이 걱정되신다고 하면 먼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 상태를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촬영을 나갔어요. 오늘 야외 촬영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친구를 초대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정말 재밌던 거는 언어형 아이들이 게임의 룰을 가지고 아주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형이 발달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도 잘 하는구나 하는 흥미로운 장면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소은이는 신체 발달이 많이 이루어진 신체형 아이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체형 아이들의 특징이 말보다는 행동이 빠르더라고요. 정말 그게 진짜 신기했는데, 이 5년 게임이라는 방송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발달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이다 보니까 언어 영역이 주제인 이번 화에서는 우리 소은이가 주인공처럼 자주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은이처럼 말보다는 행동이 빠른 아이들, 그리고 말이 조금 표현이 적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오늘 이 리뷰 영상에서도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고민상담소라는 새로운 코너가 있었어요. 이 코너는 인형이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척 하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끄집어내는 코너였는데요. 역시나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소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어린아이도 생각이 참 깊구나 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고, 소은이가 엄마 아빠에게 갖는 고민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혼낼 때 너무 무서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이 장면 가지고 되게 뭉클하거나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저도 한 아이 아빠가 되고 보니까 정말 이 장면이 짠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런 훈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졌는데, 일단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훈육과 생활지도와 공감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단 훈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특히나 남들이나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훈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육이라는 거는 그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안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런 것처럼 흥정이나 거래나 타협, 이런 게 통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훈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럴 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단호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많은 어른분들은 무섭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되는데, 괜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을 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호하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생활지도라는 거는 밥 먹을 때 식탁 위에 발을 올리거나 하는 생활습관의 교정,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지도를 할 때는 훈육을 할 때처럼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되, 아이가 한 10초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한 10초 지나면 또 하고, 막 이런 반복되는 게 아이들 기억력의 특징이잖아요.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울컥하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이 되지 않고 일정한 톤으로 엄마 아빠의 감정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이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감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냐면, 아이들이 아빠 출근하지 말라고 아빠 붙잡고 막 울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빠 가야 돼, 너네 이러면 혼난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공감이라는 게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걸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게 되다 보면 제가 저 스스로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지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건 그렇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수긍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하는 게 아빠랑 떨어지니까 그게 슬프구나, 아빠랑 더 같이 있고 싶구나, 너의 마음은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공감이라는 거예요. 저희 슈니는 제가 출근할 때는 그렇게 많이 울진 않는데, 슈니 엄마가 외출을 하면 엄청 처음에 울거든요. 근데 막상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막 울던 애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자기 놀던 거 놀아요. 네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인정한다, 알겠어 정도만 하셔도 아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고비를 넘긴다는 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메인 코너인 스튜디오에서 하는 놀이 시간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놀이 전에 오은영 선생님이 주신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팁은 바로 언어 발달을 촉진하려면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인형을 떨어뜨렸을 때 그거 인형 떨어졌으니까 주워, 이렇게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인형 떨어졌네, 인형 어디로 간 거야, 슈니가 주워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언어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하루에 듣는 단어의 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가 되어야 된다,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많은 말을 해주는 게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팁들을 가지고 이제 만 6세 아이들과 만 7세 아이들이 따로따로 놀이를 했는데, 만 6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장 놀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아빠가 상품의 이름을 정하고 가격도 정한 다음에, 한 번은 아이가 사장님하고 아빠가 손님하고, 또 한 번은 그 둘이 역할을 바꿔서 하는 그런 시장 역할 놀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오늘의 주인공격인 소은이가 사장님 역할을 할 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그냥 행동으로만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께서도 이 장면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들, 무언가 물어봐도 행동으로 답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일이 맛있어요? 했을 때 바나나를 이렇게 집었다 라고 하면 이 과일은 무슨 맛이에요? 라고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질문하시는 게 말 표현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들의 언어 자극을 하는데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 놀이를 하다 보면 물건 가격을 계산하고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거, 산수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계산을 아이들에게 시킬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에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놀이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와 놀 때 이 놀이가 가져오는 학습적인 효과에만 집중을 할게 아니라 이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노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놀이 코칭도 많이 하고 집에 와서 놀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목표가 무언가 가르치기 위한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의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놀 때는 그런 교육적인 목표보다도 그 시간을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 돈독해진 관계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 7세 아이들은 조금 더 어려운 놀이를 하였는데요. 아바타 미로 탈출 게임이었어요. 이제 한 명은 안대를 끼고 나머지 한 명은 안대를 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코인을 줍고 미로를 탈출하는 게 목표인 게임이었는데요. 이거는 집에서 응용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이들이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설명이 좀 틀리거나 아이들의 설명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 너무 아이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탈출 같은 이게 미션이 걸리면 그 미션을 성공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놀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은영 선생님께서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는 걸 실제로 보니까 아, 난이도가 정말 있구나라고 느낀 게, 평소에 말을 아무리 잘하던 아이라도 신체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 표현된 움직임을 잘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몸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통의 아이들은 어려워하는데, 오른쪽으로 한 발짝은 이렇게 가는 거야? 왼발로 한 발짝은 이렇게 가는 거야? 뒤돌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게임 시작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이대호 선수가 1회 때부터 계속 출연하면서 아들과 놀이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코칭을 조금씩 받다 보니까 놀아주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잘 놀아주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놀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랑 잘 놀아주지 못하던 아빠가 몇 번의 피드백만으로도 이렇게 아이를 잘 보는,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로 환골탈태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방송을 보는 많은 엄마 아빠분들이 오은영 선생님께 놀이 코칭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구나라는 것을 배우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걸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들도 조금 더 능숙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 재밌게 아이와 놀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영역 발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진료나 상담을 할 때도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이 언어 발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분이 정말 말씀드릴 게 많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좋은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제작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의 리뷰 영상이 오은영 게임 방송을 보고 보셔도 재밌지만 이 리뷰 영상을 보고 오은영 게임 방송을 다시 보신다면 아, 오은영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더 잘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TT에서도 재방송이 많이 되는 오은영 게임 꼭 챙겨서 한번 보시면 많은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 영역, 사회적 발달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요. 그 리뷰도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뷰 영상의 마무리는 이 5년 게임 방송을 시작할 때 나오는 문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노는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